안녕하세요. 약국 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인건비와 원천 징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천 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예를 들자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약국의 경우 인건비 신고의 종류로는 먼저 정규직으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풀타임 상용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게 되며 일용직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위한 세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구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매년 1월과 7월에 원천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구세청에는 분기 단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직 근로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는 정규 직원의 경우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매월 매월 납부한 세액과 기존의 본인의 부양가족이나 뭐 납입한 절세 상품들을 고려한 최종 납부세액과 비교해서 2월 달에 연말정산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할 때는 구세청에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4대 보험 공단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취득 신고, 상실 신고 혹은 기준 소득 월액 변경 신고라는 업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유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9%의 보험료율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6.24%의 보험료율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3.12% 부담하고 이 건강보험료에 7.38%의 장기 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총 1.55%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고용주는 0.9%, 근로자는 0.65%가 부담하게 되고 산재보험은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는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단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인건비와 원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